네, 안녕하세요. 네, 실전 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부제목이 약간 레벨업 하프 실전 GS인데, 저번에 그래서 이제 저번 달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서 1회를 제가 이제 냈어요. 근데 네 문제를 다좀 창작을 냈거든요. 사실 이게 경향이 정확히는 말하면 이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한두 문제 정도는 보통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가 창작이 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다른 GS를 한두 개 정도 푸신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대로 내신 게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굳이 막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섞어서 내보는 거를 좀 연습해보자. 네회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어렵게 내보려고 1회를 냈는데 너무 어렵게 냈나 싶어가지고 1회를 하고서 제가 카톡방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를 이 정도로 갈까요? 아니면 낮춰볼까요? 하니까 모두가 그대로 갑시다 하셔가지고 10분이 그대로 다 그대로 가자고 하셔서 채점을 해봤는데 오늘 생각보다 잘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좀 괜찮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실제 문제는 이거보다는 조금 짧아요. 보통 문제들이. 근데 제가 표현을 줄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조건을 또 너무 러프하게 드리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약간 길게 드렸고 그래서 약간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약간 일반론을 못쓸수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상황 안에서 쳐보는 연습을 조금 해보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대로 나온 거를 연습 못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그런 거는 암기만 잘 해두고 이해했으면 보통 풀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연습해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었지만 A형에서 제가 중요한 걸다 내고 B형을 막 커버번 내고 절대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눈좀 잡아보시면서 알겠지만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A형에서도 안 냈던 것도 있고 스타일을 바꿔서 낸 것도 있으니까 논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문제 간단히 취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A형, 1번 같은 경우에는 로얄비를 가장한, 로얄비가 별로 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로 낸 거는 컨투어 코일이에요. 제가 1회, A형 1회 1번에서도 레고 팔레를 냈었는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컨투어 코일 팔레도 정말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 기준이겠죠? 작년에 이제 팔레 두 개가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시고 또 문제를 낼 요소가 심판원부터 따져보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렇긴 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심결부터 제가 같이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제 유료결제도 해갖고 다 받아왔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에 기출이 나왔을 때 1번이 데이터 팩토리고 2번이 맞슴이고 3번이 뭐 K2 판례 낸 거고 했는데 그 K2 판례도 대법원 판례에서 그래서 엄청 자세하게 눈여겼던 그 그대로 나왔고 맞슴이 판례도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던 건데 그대로 나왔고 4번의 후지필름 사건도 찾아보면 대법원 판례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은 대법원 판례 해설이 나오기에 너무 최신이라서 안 나온 거고 나머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로얄비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를 좀 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여기서 제가 사실관계를 로얄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결론이 약간 오픈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냥 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낸게 코스젤 오일 팔레를 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드렸는데 여기서 약간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상품 유사 판단이 별로 안 나왔어요. 상품을 이렇게 깊게 유사 판단하는 게. 근데 낼 만한 거 중에 좀 의논이 좀된게 APM24랑 코스젤 오일이랑 어반시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반시스도 대법원 판례 해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태양열 지벌판이랑 금속 트렌치 커버를 비교하는 상품 유사 판단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게 대법원 판례 해설이 있어요. 근데 일단 그거 하나 있다는 거는 A형에서 일단 그래서 냈고 그거 말고 상품을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좀풀수 있는 게 이게 코스젤 오일에 있는 이 법리면서 이게 최근 판례잖아요. 그래서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APM24를 내려면 그 사실관계를 좀다 줘야 되거든요. 그 거래 실정 같은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거를 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캐치하셨겠지만 이거는
일부 지역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반드시 전국에 걸쳐 수요자에게 인식되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웨딩쿨 판례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2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렇게 요건으로 풀어서 물어보는 게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요건을 한번 물어봤고, 소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논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대법원 판례에서 해서 한 개가 그 컨투어 코일이었고, 다른 게 뭐였냐면 손해액 추정에 대해서 부경법과 상표법이 모두 문제된 사안인데 일부가 손해액 추정 복면이 될 수 있는지 논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리긴 한데 이번에 판례가 나왔을 때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손해액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크라운진 판례가 이제 최초로 111조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동일상표 침해에 대해서 이게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딱히 크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동일범위 침해이기 때문에 그거를 논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히 쓰실 필요는 없지만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써야 돼요. 근데 그거를 놓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런 거는 이때는 이런 상황이 쭉 논점될 수 있다를 좀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반시스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해서 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반시스 유사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대법원 판례설에서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소설문, 그러니까 문 1에 소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이 제도가 있는지 각각 검토하시고 이렇게 냈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런 게 나와요. 뜬금없이 제도 물어보는 게.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의견서 제출 기회를 놓쳤을 경우에 상표법에는 절차 계속 신청 그 제도가 있어요. 55조 3항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시면 되고, 거불심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추후 보완하는 제도가 있죠. 근데 둘의 차이가 뭐냐면 의견서 제출 기간은 귀책 사유가 있어도 할 수 있어요. 돈만 내면. 근데 이거 추후 보완하는 거는 귀책 사유가 반드시 없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터치 정도 해주시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소설문 2번은 이것도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사실 그대로 낸 거예요. 이거는 앙드레 판례를 낸 거죠. 그래서 55조랑 123조를 잘 써주셨느냐. 그래서 그 의견서 제출 기회가 그 심사의 적정 등을 위한 강행 기준이라는 것을 만급해주고, 거절 결정의 이유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는 판례를 현출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소설문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 취소로 삼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A형 때도 약간 공식처럼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등록을 받고서 변형을 사용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부정 사용도 논점되고 불사용 취소도 논점이 돼요. 근데 올해 개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119조 1항 5호에 2에 가면은 상품 유사 범위로 사용했을 때 부정 경쟁으로 사용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공존 동의제가. 그러니까 공존 동의를 받고서 등록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 범위에 사용하면서 부정 경쟁 목적이 있다면 취소 사유가 되니까 그것도 상품을 넓은 범위에서 사용하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 3, 5가 다 논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캐치를 좀 해보시라고 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다 찾으셨었어요. 그 저번 달에선.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제가 그 원래는 이런 게 아닌데 말표를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림판으로 캡처를 한 다음에 홀스를 써갖고 합쳤죠. 그래서 원래 거부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합쳐서 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중요한 판례인데도 아직까지 안 나온 게 거부표도 안 나왔고 지금 메디팜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같이 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55회 때 한번 그 제주소주 판례로 나오긴 했는데 명목상 사용한 것에 대해서 취소 사유를 면할